가장 그 하이라이트죠. 네. 오늘 뭐 먹지? 과연 오늘은 어떤 맛집의 음식을 가져올지 또 소개해 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기대가 좀 됩니다. 요즘에 그 아주 그 오 팀장님 치면 홈런이세요. 네. 그 또 홈런 같은 음식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선정할 때 이 코너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네. 네, 대표님도 그러시겠죠? 네. 네. 저도 이제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삼화 콘덴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삼화 콘덴서는 사명에 어떤 산업을 하는지가 써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명확하죠. 콘덴서네요. 콘덴서죠. 네. 삼화 콘덴서니까 뭐 네. 삼화라는 일을 하진 않겠죠.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업체인데 콘덴서 중에 이제 가장 그 널리 알려진 게 MLCC라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표현은 좀 어려운데 결국은 콘덴서라는 거는 그냥 전자기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죠, 웬만큼. 아, 저는 이런 말씀도 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주든 IT주든 어려운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솔직히 저희도 헷갈리는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네.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그게 어떤 건지를 조금 쉽게 개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그 용어가 나올 때 그걸 적용시킬 수가 있지. 뭐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인데 그 사전적 정의를 막 다 보시고 이러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콘덴서를 말씀드릴 때 MLCC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콘덴서는 IT 기계에 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MLCC도 마찬가지로 IT 산업에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너프하게만 알아두셔도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판다면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아시면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 아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너프하게 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다. 네, 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기와 함께 이제 MLCC의 국내 투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가 대장이고 그다음에 삼화콘덴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기기에 다 들어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5G 관련된 그리고 사물 인터넷, 뭐 친환경차 이런 곳에도 MLCC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급을 삼화콘덴서가 하고 있다. 결국은 성장주, IT주가 좋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LG그룹형 MLCC 공급 확대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도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좀 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에서 계속 적자 보니까 이제는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뚜렷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진짜 정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좀 하락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빈자리를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LG그룹이 쏘고 있는 게 전장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네. 그죠? 그래서 전장 부품 사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장이 되면 LG전자는 더 갈 것이고요. 그쵸. 전장이 안 되면 꺾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전장 업체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LG전자의 MLCC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대표님이 또 좋아하시는 그 전기차 섹터. 네. 전기차 관련주도 분류가 됩니다. 삼화 콘덴서가. 네, 슈퍼사이클이요. 그래서 네.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밸류가.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는데 삼화 콘덴서가 상대적으로 네,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PER 20배 정도.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주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충분히 추가적으로 반등할 룸이 남아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20일 이평선에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안착만 잘 된다면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삼화콘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공략하실 수 있다고 보겠고요. 제가 매수가는 네, 68,000원 잡았고요. 목표가 한 7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65,000원 이 정도 급으로 잡았으니까 완만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의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욕이요? 또 LG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자꾸 LG에 계속 하게 되네. 네, 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스마트폰도 그거 쓰고 있고 통신사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 그렇게. 근데 또 잘 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 오늘 강의로 또 같이 준비하셨죠? 네, 바로 그럼 이동해서 같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최대 실적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실적이 최고다. 제가 15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들고 있으면 실적 좋은 건 다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좋은 거 말고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사상 최대 실적은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막 적자였다가 흑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막 50억이었다 200억이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에 엮이는 겁니다.
쉽게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엮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어설프게 물론 뭐 작은 기업도 다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규모의 경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이겠네요. 네, 그렇죠. 규모가 좀 있죠. 뭐 앞서 얘기했던 뭐 KTNG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도의 규모. 근데 상대적 분석이 왜 꼭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종목이 시총 6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200억이에요. 근데 내 종목은 지금 시총 3천인데 영업이익이 300억이에요. 이제 그 꾸준히 유지가 돼. 그럼 뭐가 되냐면 리밸런싱이 되면서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분석을 할 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약간의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난이도가 원래 높네요. 말은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네. 상대적인 기업들을 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은 요즘에 근데 포털에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잘 갔죠. 우상향 추세를 안정적으로 타고 갔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갔느냐. 뭐 현대 거라서 가는 거냐. 아니면 IT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냐. 뭐 IT에 요즘에 이제 OLED가 잘 되고 디스플레이가 잘 되다 보니 가는 거냐. 물론 그게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그 트렌드 선상에서 무엇이 바뀌었느냐를 딱 봤을 때 주식이 가상화폐보다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상화폐 네. 실적이 없으니까. 네, 그 실적을 네. 통해서 주식은 원래 예전부터 PER과 PBR 분석이 전통적인 분석이었고 PBR이 청산가치 분석이었으면 PER은 영업이익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딱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영업이익을 쭉 보게 되면 적자 뭐 1567억 적자인데 갑자기 2020년도에 727억 흑자로 바뀝니다. 대규모 흑자로 바뀌게 되면서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727억인데 1조 8천억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평가를 완벽하게 느낀 거예요. 오, 오케이. 흑자 전환 이제 가자. 이러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흑자가 올해도 좀 유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키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만 보시게 되면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 차트가 보시게 되면은 그냥 여기 딱 들고 있으면 22,500원에서 한 100% 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네. 100% 갔는데 종목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갔나? 이렇게 봤더니 다음을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235억에서 494억, 409억 하다가 531억으로. 매출도 빠르게 증가했네요. 네. 카파도 지금 2007억까지 찍혔기 때문에 매출액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시장에 통용되는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특히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매출액까지 커지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게 이런 종목이 또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쫙 올라왔어요. 한번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딱 두 달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슬슬슬슬 좀 기어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 빠졌죠 그때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투매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단타 물량이 좀 나오고. 네, 그렇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까 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좀 이렇게 길면서 올라왔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될 것인가가 오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다음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37억 108억 171억에다 갑자기 두둥 255억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넷게임즈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좀 이따 다음 화면에서 볼 텐데 네. 이런 종목들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매출액이 완전히 팍 커져버립니다. 자, 285억에서 814억으로 그러네요. 확 늘어나면서 3배 이상 시장 중심주로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될 때냐?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넥슨 코리아가 최대 주주로 들어서게 되면서 실적이 확 바뀐 겁니다. 넥슨 GT보다 지금 넷게임즈가 실적이 더 나오는데 시총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상대적 비교겠죠? 그럼 최대 주주로 모바일 게임 사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넷게임즈의 장점은 뭐냐면 이 모바일 게임 특히 V4라든지 오버히트가 글로벌로 출시가 됐어요. 일본 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매니아는 국내도 좋지만 일본의 매니아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앞으로 나오게 됐고요. 영업이익이 대규모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넷게임즈 같은 경우 점점 더 매력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냐? 매수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 지금 13,000원 정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600원 더 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요 구간에서 이제 구간 매매법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손절가는 만 원을 제시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이다 하면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